자, SWC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 SWC 노트 2023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는 캐스터 김규환이고요. 자, 오늘도 특별한 분과 함께 합니다. 엄청난 적중률을 갱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스펠레 스킷 해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킷입니다. 스킷님, 네. 오늘 왜 혼자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약간 못하지만은 예. 네,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해설 분이 계셨는데 우리 심양홍 해설이 네. 워낙에 또 서머너즈와 SWC 기간 동안 다양하게 또 준비도 많이 했고 그렇죠.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건강상의 좀 이슈가 있어서 오늘 아쉽게도 이제 세 번째 시간 좀 함께하지 못하게 됐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킷 해설이 워낙에 빈자리를 꽉꽉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심양홍 씨 해설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심양홍 해설이 좀 함께하지 못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스킷 해설의 별명이 스펠레 낮은 쪽으로 갱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또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를 피해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심양홍 해설의 빈자리를 살 저 또한 채우려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까? 이번에 분석 데스크로 함께 하면서 예.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노하우들 제가 그런 것들을 장착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저희 둘이서 꽉꽉 정확한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녹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어느새 아메리카컵, 유럽컵,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컵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스킷 해설은 쭉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반적인 평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확실히 승부 예측을 통해서 그런 투표들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높은 확률을 가진 선수분들이 당연하게 올라온 느낌이 강했고 확실히 그 선수들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은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정근백년. 쇠도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진다. 고급스럽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아는 단어예요. 안다고요? 예. 정확히 그런 단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저한테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그런 말은 왜 하십니까? 네. 우리 심양홍 해설께서는 7.8기 군계의학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기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으로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줘서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다 좀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7.8기 여러 경험을 거친 선수들도 잘했고 그렇죠. 거기다 군계의학 어찌 보면 이런 대단한 선수들의 경쟁 가운데서도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그렇죠. 올라와서 살아남았다. 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역시나 스킷 해설의 좀 예측도 궁금한데 오늘은 그렇죠. 과연 자신이 있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계속 예측을 해보니까요. 진짜 이번에 진짜로 무조건 맞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신 있어서 두 번 말하는 건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SWC 노트 2023 그 세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지역컵은 바로 아메리카컵입니다. 확실히 아메리카컵 자체도 좀 기대했던 대로 명장면이나 다양한 이런 선수들의 활약 자체도 눈부셨는데 거기다가 또 스킷 해설께서는 뭔가 예측의 적중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오명을 좀 떨쳐버릴 만한 선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트루웨일 선수를 우승 후보로 뽑았고 준우승을 조셉 선수로 뽑았지만은 트루웨일 선수는 제 기대치에 부응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그러면 아메리카컵의 월드 파이널에 진출한 빅브이와 트루웨일 선수의 경기 중에 그렇죠. 명장면을 꼽아본다면 어떤 장면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와 다섯 번째 경기 비속성 키메라가 나올 그런 경기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비속성 키메라가 강력한 CC를 걸면서 강력한 단일 한방딜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몬스터다 보니까 선턴을 주게 되면 진짜 막기 힘든 몬스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빅브이 선수의 픽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트루웨일 선수 자체의 빅키메라 이거를 좀 파괴하지 못했던 빅브이 선수가 1세트 때 당했던 걸 어떻게 보면 5세트 때 또 당하면서 그렇죠. 이 풀세트 접전 끝에 트루웨일 선수에게 이 승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명장면이 가득했던 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풀세트 접전을 펼칠 만큼 워낙에 기량이 대단한 두 선수인데 두 선수가 가진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칭찬부터 해야겠죠. 일단은 빅브이 선수가 굉장히 하이브리드한 조합을 많이 구성하는데 이런 뒤가 있는 픽은 항상
경기력에서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문에서 어떻게 보면 단점이 꼽힐 수도 있는데요. 힐이 없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지력을 챙기는 바람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빅뱅적인 모습을 많이 못 보여줘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제가 좀 심양홍에서를 빙의시켜서 빙의했습니까?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해보자면 뭐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시긴 하겠습니다만 트레일 선수는 워낙에 뭐 모풀과 룸풀 자체는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는 선수긴 합니다만 좀 약간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유연성도 부족한 면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단점으로 꼽으면은 특출난 장점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너무 육각형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월드 파이널 우승자로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확실히 트레일 선수가 그런 본인만의 뭔가 특출난 포인트 자체를 좀 만들어낸다면 그렇죠. 월드파이널에서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 두 선수에 대한 장단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좀 예측을 해볼 시간입니다. 빅브이 선수와 트루웰 선수가 월드파이널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좀 궁금한데 우리 스펠레 해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스펠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확하니까요. 아니 그냥 펠레?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만. 한번 예측해볼까요?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일단은 트루웰 선수는 물론 제가 아까 말한 단점을 보완해온다면은 무조건적으로 4등 안으로는 그러니까 준결승으로는 무조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5위 입상권. 빅브이 선수는 어떨까요? 본인의 눈작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본인이 알고 이런 걸 단점이라고 좀 생각하면은 그걸 보완해오고 높은 등수를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8강전에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8강에서 떨어질 것 같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 선수는 정말 실력이 이번에 좋았는데 아쉬웠다. 이런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선수밖에 없죠. 조셉 선수. 드림 조셉. 결승전에 올라간 빅브이 선수와 치열한 접전도 있었고 아무래도 진짜 아쉽게 한끗 차이로 졌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셉 선수를 가장 크게 평가했습니다. 저 또한 사실 이 드림 조셉 선수가 워낙에 서머너즈에 대한 애정 자체도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사실 그 애정을 저희가 느껴볼 수 있는 부분 표정에서 느껴지잖아요. 정말 그 턴 한 번 한 번에 정말 히로애락이 모두 느껴지는 이 드림 조셉 선수의 모습을 경기를 통해서 만나봤기 때문에 추후에 이 드림 조셉 선수가 더 큰 무대에서 더욱더 많은 감정들을 우리 소환사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유럽컵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컵 역시나 굉장히 서머너즈워를 애정하는 소환사분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루피아 선수와 핑크로이드 선수가 월드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핑크로이드 선수 자체에 대한 예측은 많은 분들이 했을 텐데 그렇죠. 루피아라는 선수가 그 한자리를 차지했다. 이건 약간 정말 큰 이변 같거든요. 저도 루피아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강력한 3마리 몬스터가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런 시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뭐랄까요 특정 기단 몬스터들에 대한 정말 적확한 명확한 이 픽들은 확실히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니까 좀 가능하다. 이런 좀 뭔가 것들도 느꼈고 뭔가 메타와는 또 어울리지 않는 본인만의 시그니처 몬스터들을 잘 사용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유럽컵에서는 어떤 경기,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는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키해설께서는 어떤 경기,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4강전에 펜질로 선수와 루피아 선수의 경기가 좀 재밌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성 사막 전사라는 픽이 여기서 바로 등장했거든요. 이 사막 전사라는 픽은 랜덤으로 상대방 몬스터를 기절시키는 그런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면역이 있는 몬스터한테는 기절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실시간 아레나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펜질로 선수는 그 몬스터를 시그니처 픽으로 자신이 활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유럽컵에서는 암 요괴무사라는 루피아 선수의 시그니처 픽을 기절시켰기 예. 때문에 그렇죠. 정말 예. 아, 랩이 둬야 되는 몬스터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쵸. 확실히 그래서 루피아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속썸 이런 부분에서 좀 붙어보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만 핑크로이드 선수가 보여준 응보 빗속성 주사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감탄을 자아내긴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자기보다 무조건적으로 공속을 빠르게 가져가겠다 이런 픽들을 보면은 덱 파워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하면서 그런 노련함이 너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핑크로이드 선수가 이제는 경험 자체도 많이 쌓였고 그렇죠. 뭐랄까요? 여유 자체가 항상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아 진짜 예. 여유를 보면은 제가 집에서 누워서 예. 약간 실내나 하는 듯이 그거를 뭐 그렇죠. 대회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오프라인 무대가 그냥 본인의 침대 위처럼 그렇죠. 완전히 즐기는 모습의 핑크로이드 선수라서 맞죠. 앞으로의 월드 파이널에서의 모습이 역시나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컵의 루피아, 핑크로이드 이 두 선수의 장단점도 각각 좀 쭉쭉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루피아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루피아 선수의 장점은 시그니처 뭐 비담 5성들인데 이 비담 5성 몬스터들이 굉장히 높은 눈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밝히라는 목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게 강함이고 이게 장점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어떻게 보면 많은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암속성 4가지 몬스터에만 기대면은 월드 파이널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스킬 해설의 말대로 굉장히 한 가지 조합으로는 월드 파이널이라는 더욱더 큰 무대에서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더욱더 보강해 오는 게 루피아 선수의 과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유로운 정말 스타성을 가진 핑크로이드 선수의 장단점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단점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단점이 없다. 장점은 육각형인데 약간 예. 아까 트루웨일 선수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핏밴적인 요소에서 거의 천장을 뚫는 그런 천장을 뚫는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스킷 해설과 정말 사적으로도 조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밴픽적으로 극찬을 하는 경우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아 그거 맞아요. 정말 칭찬에 박한 해설이신데 예. 야 이거 완전 극찬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루피아 선수와 핑크로이드 선수의 장단점을 들어봤는데 월드 파이널 성적까지 역시나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한번 예측 들어볼까요? 예, 루피아 선수는 아무래도 이 단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8강에서 탈락할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점을 당연히 보완하면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4강까지? 최대 4강이고 최소 8강 네. 자 그럼 핑크로이드 선수를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핑크로이드 선수는 전 트루웨일 선수보다 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결승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승까지 핑크로이드는 갈 것 같다. 그렇죠. 네. 이 두 선수가 과연 월드 파이널에서 우리 스킷 해설의 예측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루피아 선수와 핑크로이드 선수를 제외하고 이 선수 역시나 좀 아쉬웠다 이런 선수 있을까요? 정말 유럽컵은 다양한 몬스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선수분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중에 특출난 선수는 팀보 선수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8강전에서 레전드 토너먼트까지 올라온 리버트 선수 상대로 자신이 첫 번째 경기에서 왜 안 먹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프리밴 그리고 그 상대방 카운터 몬스터를 먼저 뺏어오면서 자기 픽으로 만들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 선수는 정말 결승전까지 올라가도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그 팀보 선수에 대해서 정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응원하는 소환사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조금씩 더 얘기해보자면 뭐 풍속성 아크엔젤도 눈에 띄었고 그렇죠. 인형술사 그리고 맘사막전사라든지 정말 유럽 지역에서는 다채로운 몬스터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유럽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과연 루피아 선수와 핑크로이드 선수가 월드 파이널에선 어느 자리까지 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얘기해 드릴 컵들 바로 아시아 퍼시픽 컵입니다. 아, 정말 눈물 없이는 좀 얘기하기 힘든 뭐랄까 그러면서도 정말 노력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대회였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한국 선수 두 선수가 나온 그런 컵 대회였는데 아쉽게 진출을 하지 못했죠. 아니 근데 일부러 그렇게 네. 지금 우승자로 예측하면 떨어질까봐 일부러 다른 선수를 예측했는데 이거는 왜 저주가 안 통하는 거냐고요? 아, 이 저주가 여기서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아시아 퍼시픽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 일단 뭐랄까 이 지수영 두찬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눈여겨봤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찬 선수야말로 워낙에 경험도 많고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그 정말 무섭게 집중하고 경기 안에서 수정하는 그런 전략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경기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한 게 눈에 보였었고 너무 아쉬웠죠. 긴장만 안 했었으면 두찬 선수는 무조건 이기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정말 너무 슬픈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아쉬우신 것 같아요. 네, 저 제가 해설을 했잖아요. 예. 그때 많이 혼났어요. 자, 우리 두찬 선수 자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두찬을 잡고 온 타쿠조를 그렇죠. 찌승이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와, 정말 마지막 세트까지 정말 피말리는 그 풀세트 접전 끝에 그렇죠.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찌승 선수의 마지막 세트는 거의 픽밴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픽밴적으로 굉장히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모습이 약간의 운이 안 좋게 작용해서 예. 불발키리의 2번 스킬이 강화효과를 해제를 못하고 그쵸. 그리고 풍슬레이어 3번 스킬이 또 강화효과를 해제를 못하는 바람에 게임이 많이 기울여졌었죠. 세계권 선수들끼리 대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서라도 이겨야 되는 게 또 선수들이 해내야 되는 과제긴 합니다만 그렇죠. 정말 아쉬웠던 건 사실이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노력해준 찌승 두찬 선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럼 결승전의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딜리전트와 타쿠조 선수의 경기 확실히 짜릿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어떤 세트가 좀 명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명경기라고 생각 드는 부분은 압도적으로 약간 딜리전트 선수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압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세 번째 경기에서 타쿠조 선수가 변수를 만들어내는 픽들로 위주로 구성을 해 그 변수들이 작용되었을 때 딜리전트 선수가 패배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많은 분들이 딜리전트의 3대 0 압승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강한 선수가 바로 딜리전트인데 맞습니다. 야, 타쿠조 선수가 딜리전트를 상대로 말씀하신 자신만의 파회법 이런 대책 자체를 빠르게 만들면서 풀세트 접전까지 끌고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월드 파이널에서의 또 타쿠조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드 파이널 진출자인 딜리전트와 타쿠조 선수의 그 장단점을 좀 하나씩 들어볼까 합니다. 역시나 딜리전트 선수조차도 이렇게 각 컵의 1순위 선수들을 보면은 올라갈 선수가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네, 타쿠조 선수는 어느 선수한테나 일단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픽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수비적인 모습은 약간 아쉬운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확실히 공수 밸런스를 잘 갖춰야만 그렇죠. 월드 파이널에서 보다 높은 자리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드 파이널에 진출한 딜리전트 타쿠조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그렇죠.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쿠조 선수를 보면은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딜리전트 선수를 일단 두 번이나 잡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월드 파이널에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해가지고 4강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4강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이어서 그럼 우리 딜리전트 선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딜리전트 선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 SWC 우승을 하면은 2회차 우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갈망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서 우승을 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적중률이 한 16%인가요? 했던 네? 스펠레 해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리전트와 타쿠조 선수가 과연 월드 파이널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컵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아쉬웠던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 많이 했지만은 확실히 찌숭 선수. 찌숭 선수가 아쉬웠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선수는 핏빈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본인의 기량 그대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쉬웠던 거죠. 월드 파이널 올라갔으면은 또 한 번의 성장으로 월드 파이널에서 또 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선수로 꼽히기 때문에 정말 매우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찌숭 선수가 작년에는 8강, 올해는 4강. 이제 추후에 혹시라도 출전을 하게 된다면 월드 파이널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찌숭 선수라서 그렇죠.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줬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거기다가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딜리전트 타쿠조 선수의 이야기까지 나눠봤던 아시아 퍼시픽컵 상황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월드 파이널 대진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파이널의 첫 번째 매치 딜리전트와 루피아, 두 번째 매치 레스트와 타쿠조, 세 번째 매치 트루웰과 제라, 네 번째 매치 핑크로이드와 빅브입니다. 그렇죠. 자, 이 대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스트 선수는 중국 별도 선발전에서 올라왔고 제라 선수는 오픈 퀄리파이어에서 태국 선수로 올라온 선수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치 딜리전트 선수와 루피아 선수의 대결인데 예. 이거는 강력합니다. 너무 딜리전트가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합니다. 준비하면은 루피아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일단 8강의 첫 번째 매치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매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레스트 선수 대 타쿠조 텐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레스트 선수는 저는 딜리전트 선수와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타쿠조 선수가 이걸 레스트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붙이지 않을까, 힘에. 확실히 상대가 워낙 강력한 상황인 만큼 타쿠조 선수가 정말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매치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트루웰과 제라인데요. 제라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픽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당황하지 않고 같은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모습을 트루웰 선수가 보여줬을 때 그 기량이 제대로 나오면은 되게 박빙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여기는 조금 예측이 어려워 보인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매치인데요. 핑크로이드와 빅브입니다. 여기 또한 여기도 사실상 이 8강에서는 가장 빅매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빅브 선수와 핑크로이드 선수면은 어떻게 보면 룬 장면에서는 빅브 선수가 좀 많이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핑크로이드 선수가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진표의 8명의 이름을 쭉 봤을 때 사실상 역대급 강자들이 모두 총출동한 그렇죠. SWC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다소 이 대진표가 추후에 어떤 이름들이 4강 결승에 대진표 자리 이름을 올릴지는 다소 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파이널 우승자 예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1대1입니다. 1대1. 스펠레와 분석 데스크의 신이 규케의 대결입니다. 만약 저희의 예측과 동일한 예측을 하면 지지하는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와 생각이 다르다면 어떤 선수를 우승자로 예측하는지 역시나 댓글을 통해서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시청자 이벤트 상품 서머너즈 아크릴 스탠드 랜덤 2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럼.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말씀하시면 알 것 같아요.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핑크로이드 선수가 결국에는 이번 네. 월드 파이널 SWC 2023의 최고 높은 자리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핑크로이드 선수는 뭔가 이성이 탑재된 뭔가 그 뜨거움을 차가움으로 잘 감싸고 있는 듯한 이성과 냉정과 열정 사이랄까요? 냉렬. 네, 냉렬. 제가 우승자 예측뿐만이 아니라 스킵 해설의 예측을 예측해볼까요? 딜리전트 네. 핑크로이드 갈 거죠? 우승 네. 딜리, 준우승 핑크. 아니요. 그럼요. 딜리전트! 네, 딜리전트.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네.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우리 스킵 해설께서는 우승 딜리전트, 저 규캐는 핑크로이드 우승. 좀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만
역시나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댓글 혹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선수에 대한 응원 문구들까지 댓글을 통해서 많은 우승자 예측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노트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아쉬워요. 무엇보다 아쉬운 건 우리 노트 하면 누굽니까? 심양홍 해설인데. 아 근데 오늘 빈자리를 못 느꼈어요. 저도 그렇긴 해요. 지금 그렇죠? 대본에 있어서 저도 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 저희 좀 아쉬운데 혹시 뭐 심양홍 해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아 진짜 SOC 노트 마지막 분석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쉬웠는데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월드 파이널 이 선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대회를 좀 더 잘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감사할 것 같은데 올해 SWC는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이 무대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재밌게 게임 잘 즐겨가지고 월드 파이널 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SWC 노트 2023 그 세 번째 시간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스킷 해설께서도 노트 이번 시간 계속해서 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면서 좀 예측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소감 들려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이번 연도에서 노트라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긴장도 하고 준비도 많이 했었지만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컨텐츠를 많이 즐겨주시고 이렇게 알고 보면은 월드 아레나가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들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스킷 해설에 월드 아레나 뿐만 아니라 서머너즈워 그리고 SWC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이 소회를 들어봤고요. 저 또한 이번 시즌에 또 노트를 진행하면서 SWC의 선수들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매년 분석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후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욱더 좋은 분석, 좋은 진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WC 노트 2023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됐고요. 여기서 스킷 해설과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